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주 금천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박미영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애터미하기 딱 좋은 남자 신민준 샤론오즈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금천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0년 가까이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는 도중에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 시나리오를 이제 그 단상에 올라가서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이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교사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는 전혀 떨지 않았는데. 저는 전직이 대한민국 가이드였습니다.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로 자부심을 갖고 한때는 잘 나가고 집사람까지 끌어들여갖고 이제 열심히 뛴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는데요. 가이드 할 때도 쇼핑이 제일 약점이었습니다. 좀 마음이 좀 착하고 잘생기고 하다 보니까 쇼핑에서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제 현장에서 노가다로 뜁니다. 그때 이제 어린이집을 그 생활에 너무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쌍둥이 낳고 좀 쉬고 있는 찰나였는데 센터에 한번 나와봐라, 집에 있지 말고. 아 그래 어차피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단 그래 무슨 내용이라도 접하는 게 좋겠구나 싶어서 가서 강의를 들었던 것이 이게 하나씩 하나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지난 날들을 열심히 살았는데 지난 10년을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뭐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가서 설득시킬 거야. 내가 가서 사업 설명 해줄 거야.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허리 아프면서 그 계기로 쉬는 동안에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다시 한번 방향 체크를 하게 된 거죠. 아 이게 애터미가 개인 능력이 아니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향을 다시 체크하고 친구들, 지인들, 종로에, 원데이에, 석세스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공의 유전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던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세미나를 듣고 이러면서 어쩌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금수저를 물려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그런 생각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9월부터 도전해갖고 연말까지 옷도 판매사. 많은 분들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도전하고 연말에는 꼭 성공한 옷도 판매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이제 옷도 판매사가 되고 정말 혼자가 아닌 재심 합력으로 물론 지금은 책임감은 더 있죠. 더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저처럼 알아듣고 확신으로 또 진행하게끔 그 가이드 역할 예전에는 중국어 가이드였고 지금은 애터미 가이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 목표로는 얼마 전에 끝난 슬림바디 챌린지에도 제가 도전을 해서 6kg를 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붙어서 2023년에는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아예 캠핑카를 구입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의 최종 목표는 2029년도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남자들이니까 로망이 차잖아요. 마이카, 롤스로이스, SUV로, 화이트로. 그래서 제가 강남에, 서울 강남에 가면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니저님 찾아서 제가 2024년에 이 차를 사러 올 겁니다. 매장 앞에 보니까 롤스로이스가 화이트는 아니고 블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님 찾아서 제가 시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락처 남기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024년 제가 삽니다. 무조건 살 겁니다. 또 사야 되고요. 그리고 그해 다음 달 9월에는 부산 해운대에 전원주택으로 1, 2층을 살 겁니다. 그때 되면은 정말 애터미가 되는구나. 신민준이 해냈구나. 그래서 제가 준비팀을 하면서 전 세계 그리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믿어줘. 나 애터미를 통해서 꼭 임페리얼 갈 거야. 그리고 롤스로이스 내 거야. 월 1억을 버는 남자가 될 거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그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꿈을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다른 분들께 한번 저처럼 선언해보세요. 그러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애터미에는 사실 필요한 자본도 능력도 없고요. 오로지 하나거든요. 간절함이죠. 당신이 간절하고 생생한 그 꿈을 시나리오로 적고 주변에 알려주고 열심히 뛰다 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애터미, 이 도구를 꽉 잡으시고 애터미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꿈을 향해 갑시다.